탄소연단의 리더 김남준입니다.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릴까봐 목소리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제가 굉장히 뉴욕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곳이고, 2년 전에 제가 실제로 방문해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 칼더의 모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뷰 때문에 할 말을 잊어버릴 뻔했는데 열심히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공적인 책임으로 오게 되어서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좀 설레는데요. 아까 이렇게 여사님과 또 내빈분들과 함께 한국시를 같이 관람하면서 좀 굉장히 벅찬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도시인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의 메카인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또 한국시를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새로웠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려고 노력하신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번에 한국 미술가의 또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술 애호가이자 또 한국 미술의 팬이기도 해서 더욱 기쁜데요. 사실 K-컬처라는 것이 K-팝과 K-드라마, K-무비 같은 것이 많은 부분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정말 멋진 예술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문화 특사로서 한국 문화의 위대함과 또 K-컬처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메트로폴리탄에 많기 때문에 한국실과 그 메트로폴리탄의 멋진 소장품들을 같이 관람하러 또 개인인 인간 김남준으로서 다시 메트로폴리탄에 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Thank you.